굿모닝 비트코인.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영상을 다시 한번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에 올렸던 영상이 4분 정도부터 음성이 겹쳐서 들린다고 시청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 점 시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피드백 감사하고, 또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올린 점, 네, 너무나 죄송하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녹화를 하고 있고요. 소식들도 조금 더 업데이트된 소식들로 전해드리니까요.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다시 한번 뉴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오전 9시 43분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아침과 비슷하게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이나 이오스 여전히 10%대에서 거래 이어나가고요. 바이낸스 코인도 제가 아침에 전해드렸을 때도 한 20% 정도 오르고 있었는데 17.67% 급등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인마켓캡 통해서 확인해본 시장가치 1314억, 시장가치가 많이 늘었죠? 네, 오늘 시장 훈풍으로 인해서 많이 늘고 있고, 비트코인 점유율은 51.9%,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그래프 확인해보시면요. 자, 7거래일 차트, 네, 박스권에서 거래가 되는지 싶더니, 주 후반 정도? 네, 좀 하락을 해줬고요.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기사에서 살펴보시겠지만, 오늘 시장에 주도는 비트코인이라기보다는 다른 4위나 5위, 8위에 있는 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비트코인 4천선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더리움 2위로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이오스 12%, 라이트코인 12%, 바이낸스코인 16% 급등하면서 상위 10위권 내에서 시장 상승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주요 시장의 암호화폐들 오르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내리는 종목 찾기가 더 힘든 상황 지속되고 있는데요. 좀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골고루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소 거래 동향 아침과 아마 비슷할 텐데요. 조정 거래량 위주로 바이낸스, OKEX, BTG가 1, 2, 3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30위권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30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빗썸도 현재 분위기 좋게 이어가고 있고요. 여전히 비트코인보다는 다른 알트코인들의 강세가 뚜렷한 아침입니다. 업비트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비트코인 422만 7천원으로 업비트에서는 다 하락 전환을 한 상태네요. 이오스 3%, 이더리움 1%, 리플 1%대로 떨어지고 있고, 아침과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반전된 모습이 업비트에서는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CCN을 통해서 주요 기사들 좀 먼저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보통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라이트코인 주도로 시장이 오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이나 라이트코인이 크립토 마켓을 이끌면서 비트코인이 좀 실망스럽다라는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어쨌든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낸스 코인과 라이트코인이 랠리를 이끈다라는 문장이 있고요.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런칭을 한 유틸리티 토큰이죠. 그리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 호재가 좀 있었는데, 오늘 시장 강세 이유는 사실은 뚜렷하지는 않다라는 평가입니다. 라이트코인이 왜 오르는가에 대한 답을 펀더멘털에서 찾고 있는데, 일단은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1월과 2월에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K-POP 팬들에게 콘서트 티켓을 라이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옵션을 제공한다는 등 이런 펀더멘탈 좀 기반을 넓히는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당장 나온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이 상승세를 이끌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또 잠시 후에 살펴보실 스타벅스 소식도 있는데요. 스타벅스 소식이 아닐까. 그러면 왜 비트코인이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 상황이라는 CCN의 분석이네요. 자, 이거는 제가 아침에 전해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소식인데, 보통 암호화폐 투자한다고 하면 수익률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워낙 2017년부터 하락을 좀 겪어서 좀 손해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니의 주도로 블록피라는 그런 성격의
계좌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계좌에 넣으면 6.2%를 연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6%면 네 괜찮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은 0.08% 정도 이자가 쌓이는데 현재 기준으로요. 그런데 6.2%면 굉장히 큰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자율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크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일, 현지 시간 5일 나온 건데요. 이 블록피는 재민이 주도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네, 런칭한다. 블록피 인터레스트 어카운트 BIA를 런칭하고 여기에서 6%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정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CEO가 한 말입니다. 이 BIA의 런치는 블록피가 네,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위해서 금융 서비스를 정말 의미 있게 런칭했다는 걸 의미한다. 라고 그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네요. 자, 스위스에서는 이더리움 ETP가 런칭될 예정입니다. SIX6 스위스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동안 비트코인 ETP 같은 경우도 발표를 하면서 좀 시장에 기대감을 줬던 곳인데요. 이번에 아문 에이지와 또 같이 이더리움 ETP를 런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스위스 ET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ETF랑은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ETF는 SEC로부터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ETP 같은 경우는 따로 승인이 SEC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감은 주는 그런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2월에 비트코인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뉴스 아까도 여기까지는 아마 확인을 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2018년 5월이죠. 7월이죠. 7월에 21.5%의 수익률을 냈던 비트코인의 투자 수익률. 그 뒤로는 약간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작년 5월 이후 7월 이후 처음으로 네, 10.4%의 수익률을 냈다라는 그런 분석 보고서가 나왔네요. 과연 바닥이냐 바닥이 아니냐는 논란은 또다시 여전히 시장에 있는 상황이지만 또다시 점화되게 됐는데 일단은 차트에 좀 주목을 하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폴링 웨지 패턴, 하락쇠 기형 패턴 같은 경우는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나오는 패턴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또다시 이런 패턴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다는 거죠. 보통 이 하락쇠 기형 패턴은 거래량이 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준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고 3월 좀 후반 2주로 가면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 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2월처럼 그동안의 차트를 봤을 때 2월처럼 가격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 뉴스BTC가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는 전해드리지 않았던 소식인데요. 자, 시스코 미국의 대형 기술주입니다. 시스코가 펴낸 그런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대학 캠퍼스가 채굴이 많이 되는 암호화폐 채굴이 두 번째로 많이 되는 장소다라고 하네요. 네, 왜냐하면 친구들에게 무료로 전기를 쓸 수 있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학교나 공공장소에서는 우리가 전기세를 따로 내지 않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학생들이 이쪽에서 많이 채굴을 하다 보니까 2위로 채굴자들이 많은 장소로 꼽혔다는 거. 네, 그만큼 밀레니얼 세대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도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 1월 작년에는요. 스탠포드 대학이 이런 포스트를 붙였는데 캠퍼스 안에서 채굴하지 마라. 개인적인 용도로 네, 학교의 자원을 쓰지 마라. 라고 그런 글이 붙기도 했었죠. 자, 오페라 웹브라우저가 새로 업그레이드를 한 그 제품을 내놓는데요. iOS를 위한 오페라 토치를 내놓는데 여기에서는 이더리움 그리고 디앱이 완전히 호환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지갑도 호환이 되고요. 이제 디앱이나 또 암호화폐에 적응하는
적응성이 있는 그런 웹브라우저가 출시된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자, 비자나 마스터카드, 페이팔, 종종 비트코인과 비교되는 것들인데 기사 제목을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비자나 마스터카드나 페이팔에 위협이 되고 있다. 네, 이거는 내용을 보지 않아도 대충 어떤 톤인지 알 것 같은데요. 리사 앨리스에 따르면 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블룸버그에서 먼저 보도를 했네요. 2월 28일 현지 시간에 보도를 한 소식이고요. 사실 비자나 페이팔,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또 혁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제 시스템을 빠르게 하겠다 혁신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비트코인 결제가 조금 더 상용화되고 또 일반화되면 비자나 페이팔이 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도 한번 전해드렸던 뉴스인데요. 비트코인 사용량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과연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를 모으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스타벅스인데요. 스타벅스가 벡트와 협업을 하고 있다는 건 아실 텐데 이번에 벡트와의 딜을 통해서 스타벅스 커피를 또 결제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네요. 이미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데 문제는 벡트와 협업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겠죠. 산업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벡트가 먼저 출시가 돼야겠죠. 자, 마지막 소식은요. 블록미디어 사이트를 보시면 YS 주간 컬럼 블록체인 돌풍 준비되셨습니까? 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기금의 암호화폐 투자는 엄청난 딜이라는 점, 그리고 모건크릭 블록체인 기회기금이라는 것도 있다는 점, 모건크릭 블록체인 기회기금의 최소 85%는 블록체인 기술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그것이 바이스 크립토 인베스트 서비스에서 추천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주식이다. 네, 자, 이런 소식들을 저희가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와이스 레이팅스의 자료들 저희 블록미디어에서만 볼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꼼꼼하게 확인해서 올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